자, 여기는 환자분 댁입니다. 환자, 오디오 환자님. 자, 자타공인 오디오 환자신 거를 압니다. 아, 디바3가 지금 A9 앰프와 인티 앰프하고도 매칭이 좋고요. 아주 잔잔하게 지금 FM 녹음을 해놓으신 것 같은데요. 카테일 오디오로 FM 녹음을 해놓으신 거를 지금 플레이를 시키고 있어요. 93.1로. 영롱하죠, 소리. 지금 에이징 너무너무 잘된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소리가 나서 제가 영상을 찍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 사라지다 1.2. 뭐, 말이 필요 없죠. 사라지다 1.2의 소리. 자, 조그만 이제 서재방에 지금 이렇게 시스템을 해놓으시고, 네, 주무시기도 하시고, 지금, 네, 뭐 음악 듣다가 아주 잘 활용을 하고 계세요, 지금. 그 디바3를 A9이 올리기에는 좀 버겁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막이 피아노곡 이런 소품 이런 거 너무 좋은데요, 소리 지금. 네. 그리고 A9에 지금 진공관이 바뀌었죠, 출력관이. 아, 이 정도면 뭐. 네. 그냥 자연스럽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뒤에 스피커 케이블 보이시죠? 지금. 자, 지금 아큐톤 동선도 가지고 계시고, 하얀색. A9에 아마 지 몸값보다 더 비싼 케이블들로 연결해 놓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자. 아무튼, 예, 재밌네요. 아, 자, 잘 쓰고 계시네요.